대통령의 호남 지역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을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광주시는 국립학교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있고 인공지능 실증과 창업을 위한 집적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지로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사업비 약 32억 원이 먼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담당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의사는 확고합니다. 사업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지비 200억 원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입니다. 나머지 약 80%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국가 AI 영재고인 만큼 그 건립과 운영비에서 정부 주도로.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비를 모두 국비 부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위해 약속했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립인공지능고등학교 건립사업.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거나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